어린 시절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장난감 선물. 나이가 들어도 장난감을 보며 설레는 마음은 여전한데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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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00원입니다. 이게 트럭이 차가 엄청 많이 들었죠. 오랜 세월 수많은 장난감과 함께 이곳을 지켜오며 아이들의 행복한 미소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저는 42년째 이곳 승진항구를 경영하고 있는 송동호라고 합니다. 영원한 동심의 세계 장난감 가게를 운영하는 송동호 씨를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이는 서울 종로구의 한 시장. 바쁜 시장 내에서도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의 발길까지 붙잡는 한 가게가 있습니다.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다면 이곳으로 와라. 전국의 장난감을 보급하는 왕구 도매점답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람 반, 장난감 반으로 가득한데요. 어른들의 취향도 저격하는 자동차 왕구까지 정말 천국이 따로 없는 이곳에서 도통 보이질 않는 오늘의 주인공, 어디 계세요? 수많은 장난감 사이에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주인공. 역시나 양손엔 장난감이 가득합니다. 정리를 잘 해놓으면 쇼핑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좀 잘하는 편입니다. 42년 동안 한자리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온 동호 씨. 장난감을 보며 웃는 사람들이 좋아 20평 남짓에 시작한 작은 가게는 어느덧 이곳 시장의 터줏대감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주변 상인들의 웃음까지 책임지며 상인의 회장으로서 다양한 행사도 주최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장난감들로 꽉 찬 공간. 오후가 되자 찾아오는 손님들로 더욱 북적이는데요. 이거는 아이스베요, 아이스. 무당벌레 맞죠? 천국에 온 듯 반짝이는 눈으로 신중하게 고르는 아이들로 가득한 와중에 모르는 장난감이 없는 동호 씨는 아이들에게 언제나 인기 만점. 신동호 씨가 아이들과 장난감을 고르고 있다. 엄청 재미난 것 같고 여기 산 것도 엄청 많고 그래요. 아이들이 이거 사면은 엄마 아저씨한테 막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러는 걸 보면 그냥 나도 즐거워요. 그래서 장사하기가 너무 재미있고.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장난감들이 꽉 차 있습니다. 이건 모든 가격은 바코드를 찍어서 고객님께서 직접 가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슬램덩크를 지금 없습니다. 슬램덩크 없고 농구대가 있어요. 농구대. 농구대 괜찮아요? 농구대 있는 슬램덩크를 지금 없습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장난감이 없도록 알리는 것도 동호 씨의 몫. 마이크까지 대동해 적극 홍보에 나섰는데요. 이러한 노력 때문일까요? 전국 각지에서 일부러 주인공의 가게를 방문하는 이들도 심심치 않게 있다고 합니다. 선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또 오고 싶어요. 너무 살 게 많아가지고 다음에 나에 차 끌고 와서 많이 사갈 거예요. 요즘에는 아이들도 많이 오지만 오히려 성인들이 더 많이 오세요.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들이 많이 와서 아이들 선물을 많이 사가지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후가 되고 조금은 휴식을 되찾은 가게. 가게만큼이나 상인의 회장으로서 신경 쓰고 있는 두 번째 업무는 바로 주변 상인들도 두루 살피는 일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어쩐 일로 오셨어? 아, 이게 또 저기 신학기 철이라 장사 잘 되나 문고도. 아이고, 네. 우리 회장님 덕분에 네. 시장이 많이 번창하고 네. 손님들도 지금 무지하게 많이 왔어요. 시장의 일원으로 함께한 42년의 세월. 북적이는 시장의 모습을 유지하고자 노력한 덕에 주변 상인들에게는 이제는 큰 형님 같은 든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장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 시장 상인들이 놓치를 안 해, 놓치를. 그래서 지금 오늘도 아까 와갖고 아, 좀 자리 좀 바꿔달라고 그러는데. 늘 열정 넘치는 동호 씨의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또 마음이 허락하는 데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모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더 오래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발전과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오늘도 일터로 향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산타 할아버지 송동호 씨. 앞으로도 동심 가득한 장난감 가게 계속 만들어주세요.